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네, 우유TV 와 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밀키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좀 시원하게 뭐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수분 섭취하는데 이제 우유를 먹어도 되냐? 오, 유제품 소름 좋다. 우유와 유제품 사실은 저희 지금 음식 영상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일반적인 그런 조회수를 너무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음식 영상이 근데 지금도 이제 너무 많은 질문들이 달리고 이래서 답글 중에서 그래도 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우유 및 유제품 언젠가부터 이게 질문이 많아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신문지상이나 이제 언론에서 우유 마시면 유방암 위험 증가.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근데 기사로 나오면. 놀랄 수 있잖아요. 기사로 나오면 네. 또 뭐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개 이제 그 기사들이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나온 논문들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제 기사화 하는 거니까 뭐 아예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 이래서 많이 물어보시는구나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온 연구들이 있어요. 미국, 스웨덴, 중국 뭐 이런 이제 세 나라에서 그 비슷한 연구들이 있어왔고 처음에 이제 스웨덴이나 미국의 연구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군 환자 군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이제 한 3만 명, 5만 명 정도에서 한 연구들에서 그 유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서 유방암의 위험도 발생. 예, 발생이 대개는 30%에서 뭐 많게는 50%까지 증가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 그거는 예방의학적인 이제 논문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방의학적인 논문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뭐 약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과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세포 실험부터 시작해서. 그쵸. 동물 실험을 가고 아주 적은 환자군의 집단, 많은 환자군의 집단,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군을 그냥 6단계에서 7단계의 실험을 거쳐서 완전히 설계를 해가지고 아 이거 효과 있다, 효과 없다를 이제 검출을 하는데 그런 이제 유방암에 생기는 신약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조건들을 다 이렇게 쫙 똑같이 맞춰놓고 네. 랜덤하게 약을 주거나 안 주거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그거와 비교해서 5만 명의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너 우유 먹냐는 거를 물어보고 나중에 너 유방암 걸렸냐라고 물어보는 거가 과연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설문조사의 한계가 네.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네. 있었고 설문조사 연구를 덧붙이면 우리가 설문조사 연구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 하는데 그 설문지를 받는 입장에서 유쾌하지가 않아. 그지? 귀찮고 막 다 정확하게 적지도 않고 이제 그런 사실은 좀 허점들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설문조사 연구를 할 때는 대개는 유방암 관련한 연구 특히 이제 암 관련 연구나 질병 연구는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중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이게 중국 이제 옥스퍼드 그 예방의학 센터랑 같이 한 연구에서도 사실은 이제 중국은 거의 유제품을 안 먹어요.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많이 먹는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락타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쵸. 일단 많죠. 저도 그래요. 아, 우유 못 먹어요? 저 우유 못 먹어요. 어. 네. 근데 중국도 그 일단 유제품 자체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고. 그렇죠. 뭐 치즈 이런 것도. 그런 나라에서 그런 기사 그런 연구들이 나오니까 기사가 나오네요.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기사가 나오려면 이제 기사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사 제목이. 아유,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어야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일단 있었네. 있었어요. 있었네요.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유를 마시는 게 대체 왜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그렇습니까? 어떤 기전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유라는 게 결국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저는 보고 살이 찐다는 것 자체 우유가 그냥 그 유제품이 아주 일상인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유제품 자체가 살을 찌게 만들잖아요. 살 찐다. 치즈. 그렇죠. 엄청 버터. 버터. 다 맛있잖아. 유쌤은? 우유가 결국에는 소의 모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에스트로젠?
그렇죠. 네, 직접적인 에스트로겐.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죠. 살이 쪄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 네. 결국은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인슐린 그로스 팩터, 인슐린 성장 인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연구들 있잖아요. 연구들에서 증가한 아형이 ER 파지티브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다른 뭐 허투 유방암이나 뭐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의 모유 그리고 그 소에서 짠 우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우리 두유 마실 때 네. 두유나 콩을 섭취했을 때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 양을 감소시키는 이제 내분비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에스트로겐에 또 노출을 또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좀 아쉽게도 이제 그런 연구들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유방암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동물 실험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 그래서 이제 IGF-1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유방암, 뭐 대장암, 여러 암종이랑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고 저희가 이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비만, 비만 자체가 IGF-1과 에스트로겐 레벨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유방암과 이제 굉장히 연관이 발생할 수 있고 예, 우유를 섭취하는 것 같이 결국 IGF-1과 그 에스트로겐으로 영향을 인해서 유방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은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우유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우유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유방암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그런 근거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만 그럼 아니다라는 쪽을 또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우유를 마시는 것 자체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들에서 칼슘 섭취 얘기를 해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칼슘 섭취량이 높은 여성들이 유방암 위험이 낮습니다. 유방암 발생 위험도 낮고 재발 위험도 낮고 유방암 걸렸을 때 사망률도 낮아요. 그게 이제 그거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입증이 좀 되어 있고 뼈 얘기네 한마디로. 네. 근데 그게 특히 이제 폐경 이후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또 우유죠. 네, 우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유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최저대한 이제 저지방 우유들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좋다. 네, 저 좋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들 중에서 이제 유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치즈, 버터, 요구르트. 근데 버터, 요구르트, 치즈 중에서 안 좋을 것 같은 거?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버터 안 좋을 것 같고요. 치즈 안 좋을 것 같고요. 치즈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 좋을 것 같아요. 요거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이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게 그, 가는데 지방 함량이랑 연관이 좀 되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 함량도 중요하고 굉장히 발효가 많이 돼 있는 치즈들 있잖아요. 냄새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치즈는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그래서 치즈 자체는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암 유방암에 좋은 음식 얘기하면서 발효식품을 얘기했었고 지중해식 음식을 얘기했는데 지중해식 음식에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게 요구르트거든요. 장이나 이런 유산균을 많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유산균의 역할이 결국에는 우리 유방암에는 훨씬 더 이제 프로텍티브 이펙트 훨씬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끼칠 수 있고 요구르트 섭취 자체는 유방암에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지방 요거트면 더 좋겠네요.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맺자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그게 지금 상충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이전에 음식 영상에서 얘기했던 결론이랑 똑같습니다. 과유불급. 네. 나는 라떼가 너무 좋아. 아니면 우유가 너무 좋아. 드세요. 드셔도 되고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 좋다고 막 드실 필요는 없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더 좋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행복하실 수 있다면 더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이제 로우팩 우유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저지방을. 그렇죠. 우유는 먹을 수는 있는데 프로텍티브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이 우유가 칼로리를 높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으니까 버터나 뭐 이런 종류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폐경 환자분들도 많고 또 호르몬제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이 엄청 맞아요. 많단 말이죠.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요, 칼슘이 부족해요. 하루 섭취 열량이 맞습니다. 채우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칼슘은 우리 뼈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칼슘이랑 비타민이 들어있는 약을 많이 드리는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약들이 위장 장애가 좀 있어요. 좀 속이 메스껍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럼 못 드려요, 그 약을요. 뭐 아파하면서까지 영양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드리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그러면 고칼슘 우유를 뭐한컵 정도 하루에 한 번씩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럼 채워져요, 칼슘이.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사실 더 필요하고, 뼈 건강도 사실 중요하고. 우유가 유방암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증거는 우유를 지구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휘바. 모르셨죠? 네.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유방암, 그러니까 인구당 발생률이 10위권 바뀝니다. 서양권인데도. 그건 뭔가 다른 이유들이 있는 그렇죠. 뭐 여러 겁니다.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유방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죠. 없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우유를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분명히 있죠. 있다. 이거는 명확한 거니까. 그래서 명확한 이득이 있는 우유 섭취를 적당량 하는 것은 그치. 도움이 될수 있다. 될수 있다. 요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라떼 드실 때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설탕을 많이 타는 거는 망설이셔야겠지만, 그냥 라떼는 망설이지 말고 드십시오. 이왕 우유 타실 거면 고칼슘 우유로 타주세요. 고칼슘 저지방 우유. 네. 네, 이상 자, 우유TV였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